21장부터 욥기 42장까지 후반부를 다 봤습니다. 욥기가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 욥기가 말씀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제 말씀대로 모태 신앙 그리고 중직자들 또 결국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욥과 같은 시험을 여러 번이겠죠. 이런 시험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칫하다가는 이 욥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죠.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자기 의의에, 그게 뭐예요? 자기 시험에 빠지는데 결국은 교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나를 막 박해하고 욥의 친구들이 그게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 이제 인과응보예요.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인과응보. 물론 여러분 뭐 인과응보의 그 논리가 틀리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에 다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과응보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본인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를 가진 겁니까? 부모가 죄를,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꼭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저 봐라, 예수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뭐야? 야, 저 말이야.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되는데요? 안 된다. 이거. 죄가 없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욥이 막 항변을 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욥의 항변 중에 아주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놨는데 욥의 대답 중에 29장이고 체크해놓은 29장 5절 29장 5절 볼까요? 29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 29장 1절에 보니까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뭐예요?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욥의 논리로 따지면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 가고 억울한 거는 하나님이 욥을, 요셉을 버린 건가요? 버린 거예요? 그럼 욥의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워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질투를 해가지고 말이야, 그 이삭을 미워해가지고 저놈 죽이라고 그냥 갖다 바치라 그런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내가 지금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앞에 그 어제 제가 얘기한 거랑 약간 또 변화가 있어요. 어제 그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이 당신 욥을 축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께서 그 1장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와 울타리를 두르심이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넘치게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걷어가시면 11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탄의 말처럼 막 욥이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러진 않죠. 그러나 사탄의 말이 또 100% 다 틀린 거는 또 아니야. 이 말 이해가세요? 어느 정도는 또 욥이 해당이 돼야 한대요. 해당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싼 거 찾으려다가 사기를 당해. 그렇죠? 그냥 정상적인 금액으로 살 경우에는 사기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내가 너무 싼 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 내 책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야.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보기에도 어떤 꺼리가 있으면, 어떤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참순히 우리를 참수할 만한 꺼리, 그 약점을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욥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 생각해요? 함께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다행히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저기야 저주하고 뭐 그랬으면 벌써 자살해서 죽었겠죠. 근데 이제 한쪽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욥의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이 사람들 말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맞는 것도 있고, 욥의 대답 가운데도 또 제가 어제 보니까 욥기가 길다 그랬잖아요. 이게 욥의 내용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맞는 말도 있어요. 근데 다 맞는 말은 아니죠. 나중에 오늘 뒤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 다 모아놓고 니들이 다 틀렸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엘리후예요. 엘리후.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후가 선지자예요. 여기서 보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아요.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이요 거의 이 핵심이에요. 엘리후가 뭐 하는 말이 굉장히 많죠. 거기서 이제 제가 체크한 것만 볼게요. 33장 12절. 33장 12절 볼까요? 33장 12절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어제 뭐라 그랬어요? 자꾸. 욥은 뭐라 그래?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의롭고. 그럼 누가 악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 같잖아요. 보세요.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게 32장 1절에 나와요. 32장 1절 볼까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까 여기서 욥이랑 욥의 친구들도 문제고요. 욥도 문제야. 다 문제야. 욥의 친구들은 뭐가 문제야? 욥을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정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죄하는 놈도 뭐예요? 어? 예수님 뭐라 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 정죄하는 놈도 나쁜 놈이고 또 욥처럼 뭐예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알아?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거야. 예를 들면 욥이 친구랑 욥이 싸우고 있는데 변론을 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 보면 뭐예요? 응? 다 틀린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누가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 어떤 요즘에 토론 같은 거 하면요, 어느 정도는 맞는데 다 맞지는 않아. 또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데 또 오류가 있어. 욥도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고는 얘기하는데 잘 보면 자기 의에 빠져 있어. 그것도 문제야. 친구들도 뭔가 막 정죄하려고 뭐 나름대로는 막 의롭게 하는데, 응? 또 그렇게 말을, 응? 다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뭐라 해? 나중에 욥과 욥 친구들을 다 혼내주자요. 이 엘리후, 야 엘리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다. 엘리후가 34장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은 뭐라고?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자기 의의를 뭐한 거야?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땐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고난이 있으면 돼야 한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어? 태평천하를 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성도가 욥기를 공부하지 못하면 욥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욥이 한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욥을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몇 년 하다 보면 다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욥처럼.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나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억울한 사람이래요. 정말 죄 없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랑 함께. 여러분 요셉이 훌륭한 게 뭐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또 뭐예요? 고난을 당해도 그 중간중간의 창세기를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를 않아. 만약에 요즘 같은 이 전염병 시대에 교회도 코로나 확산돼서 뭐 어떤 교회도 보니까 오늘도 뭐 서울에 어떤 교회 나왔다. 그럼 여러분 어떤 교회 코로나 걸렸다.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 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 교회는 안 지켜준 거야? 하나님이 그럼 그 교회는 안 사랑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말하겠어요? 말해. 말해요. 예전에 선행교회 강화의 선행교회가 그 십자가 위에 피를 치매 번개 맞아가지고 컴퓨터랑 뭐 이런 전기기가 다 고장났어. 생각해요. 교회가 어떻게 번개를 맞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뭐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뭐 벌 주는 거야?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불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불이 나냐?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뭐 저주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 야, 목사님 너무 뭐, 하나님 뭐 깨닫게 하려. 아니,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누전이나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불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차라리 새벽 기도 안 나왔으면은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새벽 기도 오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 거예요? 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네? 참 얼마나 죄가 많은 말이야 새벽기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어떻게 새벽기도 갔는데 교통사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다가도 어? 접촉사고 나고 삼중추돌 나고 딱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 오늘 이 엘리후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따지고 판단하고 막 원인을 막 캐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참 엘리후 말한 것만 해도 참 보세요. 요비처럼 엘리후가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10절 34장 10절 보세요. 10절 11, 12 3절 보겠습니다. 34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어제 오늘 욥기 묵상하면서 야 이거 가지고 뭐 주일 설교만 해도 할 게 너무 많다. 할 말이 너무 많다. 이거 진짜 뭐 너무 오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를 당하는 이 시대와 너무 맞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응?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 고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막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를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 욥이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에? 우리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아니 내가 저 사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돼? 그런 얘기 안 해요. 에? 은혜를 모르지. 여러분 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말이야. 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돼? 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은혜를 모를 때 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에? 뭐 욥의 예배를 뭐 악으로 갚아주는 분이에요? 욥의 선을 뭐 응? 복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각자 사람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행위대로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거 다 알아주셔. 그러나 12절을 보세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며. 네가 암만 얘기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악으로 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후의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떠드는 소리는 굉장히 그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 지금 너가 지금까지 말한 얘기 들어보니까 너는 굉장히 무식하게 말한다. 35절 보세요. 34장 35, 36절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지금 네가 말한 내용이 다 네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너는 뭐해? 무식해. 그 무식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냐? 36절 보세요.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욥이 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너를 뭐 하려는 거야? 단련시키려는 거야.
너를 훈련시키려는 거야. 넌 지금 네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네가 의롭다고 생각했지. 모세가 왕궁에서 배워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해요 못해요? 못해.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요. 그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세우겠다고 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겠다고 하고요. 나름대로 프로그램과 전략을 가지고 선교지를 간대요.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요. 막상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해보면요.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전략대로 뭔가 막 이게 돼가지고 막 그 선교지가 막 뒤집어지고 막 뭔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내려놓고 질문을 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생각, 내 전략, 내 모든 준비된 거 다 해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겸손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로 또 사람들과 대화해보면서 소통하면서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또 전하라는 걸 전해주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선교가 되더라. 그때부터 뭔가 열매가 나타나더라.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욥과 같은 거죠. 지금까지는 내 힘, 내 의. 그러니까 욥을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성령 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그 뭐요? 인정을 받아야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 안 해줘.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주님 누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1등입니까? 누가 지금? 그들의 목적은 인정받는 거. 지금 누가 주님 앞에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1등입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인간적인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없이 내 의, 내 율법, 내 행위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욥과 같은 시험에 반드시 빠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을 받아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욥처럼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어. 다 뭐예요? 자기 의야.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말이야. 나 알기 우습게 하라. 다 자기 의야. 내가 뭐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말이야. 나한테 안 물어봐. 자기 의예요. 야, 내가 장로고 내가 부장이고.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엘리우를 통해서 야, 너 고난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 훈련시키는 거야. 네 의의를 깨야 돼. 네가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야. 뭐 다 볼 수는 없어도요. 엘리우 말만 좀 더 보겠습니다. 엘리우가 더 강하게 얘기했어. 엘리우가 막 35절 보세요. 35장, 35장 2절 보세요. 35장 2절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지금 네 의의가 지금 제대로 된 의의냐? 이거 지금 막 찌르는 거야 아주 그냥. 정면으로 그냥 공격하는 거야. 네가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고 있냐? 7절 볼까요? 7절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까 네 의인은 다 사람들에게 다 있어. 지금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35장 16절 볼까요? 시작.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뭐 어떤 말?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 네가 지금 열심히 얘기하는데 다 어떤 말이야? 지식, 하나님을 알지는 건지 말만 많은 거야. 변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변명만 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 자기 죄는 알지 못하고 내 잘난 것만 얘기하고 있다. 엘리우가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36장 2절 보세요.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욥이 있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쭉 얘기하는데 옆에서 엘리우가 듣다 보니까 다 문제인 거야. 근데 제일 문제가 누구야? 욥이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 여러분, 응? 여러분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응? 저도 이렇게 의사들 만나서 물어보면요, 제가 그 뭐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데도 다른 걸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제가. 그럼요 그분은요 모른다 그래요. 응? 그쪽 분야 제가 저는. 제 분야가 제 과가 아니라서 다른 그 전문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다 알아요? 응?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어떤 성경 구절 이게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응? 여러분 36장 23절. 23절 볼까요? 시작.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셨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어요. 결국 무슨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네 생각, 결국은 뭐예요? 네 머리, 네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우주의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다 알아? 응? 그건 교만이죠. 응? 모든 사람이 내가 성경을 다 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7장. 오늘 37장까지만 볼게요. 내일 38장을 더 봐야 되겠어요. 좀 더 보충해서. 37장.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뭐 지금 준비한 게 갑자기 지금 이제 감동이 된 얘기인데 여러분 욥이 지금 고난을 당했을 때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제가 어디서 뭐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38장에 가서야 누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이걸 거꾸로 복기를 해봅시다. 이제 다 읽었으니까. 욥이요.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지금 다윗이 욥 같은 상황을 당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시간 낭비할까요?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욥은요. 어? 시작이 잘못됐어.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럼 누구한테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욥은 어떻게? 일단 제일 먼저 친구들을 불러. 야 빨리 와봐라 말이야.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어? 그럼 친구들이 와 먹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어? 어떤 갑자기 뭐 입원을 했어. 그럼 입원했으니까 뭐
사람들이 연락해서 뭐 병문안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 그럼 기도는 안 하고 병문안 온 친구들하고 지금 내가 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지 말이야. 에? 왜 내가 지금 응? 지금 여기에 온 건지 에?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말이야. 너는 이해되냐? 응? 너는 내가 왜 병원에 왔다고 생각하냐? 너는 내가 왜 지금 교통사고 당했다고 생각하냐? 너는 지금 내가 왜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하냐 말이야.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야. 그거 씨름하고 병원에서 지금 응? 친구들 모아놓고 응?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왜 당했는지 네가 얘기해봐라. 네가 얘기해봐라. 네가 얘기해봐라. 응? 웃겨요 안 웃겨요? 응? 한심해 안 한심해? 한심한 거예요.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반대로 요셉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욥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당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 친한 친구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불러다 놓고 야, 얼마나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이게 네가 지금 응? 결국은 뭐예요?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면요, 사람들이 그 상담받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요 욥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억울한데 지금 이 고통을 당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좀 뭐예요? 힘이 되는 얘기를 뭐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만약에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해주는 걸 좋아할까? 아, 당신은 진짜 의로우신 분이네요. 그럼 기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응? 진짜 당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막 이 얘기가 뭐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또 욥에게 쓸데없는 친구들, 욥이 또 친구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해줘야 좋아하겠어 욥한테? 야, 그 친구들은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신이 얼마나 착한데 말이야. 어?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에? 충성하고 어? 헌신했는데 말이야 응? 하나님도 불의하고 이 친구들은 말이야 응? 당신의 열심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엉뚱한 소리하고 응? 그럼 욥이 막 어떨까? 좋아하겠죠. 아, 진짜 말이야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당신밖에 없다 그러겠죠. 아마 엘리우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욥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우는 뭐라 그래? 에레미야처럼 응?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응? 지금 응? 욥의 친구들도 문제지만 네가 교만하다 이거.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데 말이야. 너는 친구들 말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 너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니? 그러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저는요 이 엘리우 말을요. 야, 오늘 제가 성경사전 엘리우를 찾아봤어. 야, 엘리우가 다윗이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다. 응? 뒤에 나와 있죠. 앞에. 응? 36장에 나와 있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높이라. 잊지 말아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할 지니라.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예배. 그러니까 엘리우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야, 너 지금 고난 중에 있냐? 하나님 예배해. 그럼 욥이 말을, 아, 내가 지금 말이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찬양해. 할렐루야. 꼭 무슨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 예배하냐?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 뭐 할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너 지금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네 억울한 거 얘기하지 마. 누구 음성 들어? 하나님 음성 들어. 이런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누구라도 붙잡고 뭐 하고 싶어요? 어? 하소연하고 싶어. 지금 욥이 그런 거야. 근데 엘리우가 뭐라 그래? 너 지금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 하나님의 말을 들어. 야, 이거 너무 지금요. 응? 또 14절. 야, 하나님 엘리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 응? 5절 보세요. 5절. 응? 5절. 엘리우가요. 이 욥기의 주인공은 엘리우예요. 5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37장 5절. 37장 5절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 맞아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응?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것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때려잡았죠. 제가 한 2.5단계 시내 나가보니까요. 술집, 뭐, 목자골목, 여러분 지금처럼 노래방이 문 닫은 적 봤어요? 지금 노래방 전국연합회에서 난리 났어,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적 있었냐고. 지금요, 뭐 노래방 일반 유흥업소들이요, 지금 최악의 뭐예요? 불경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운동할 때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았고, 부흥운동할 때, 성시화가 일어날 때 저는요 이번에 2.5단계 보면서요 야 2.5단계 한 한두 달 하면 이게 말이야 전 대한민국이 성시화 되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 뭐 교회는 뭐 비대면으로라도 예배하지만 그렇잖아요. 이번에 2단계로 낮췄는데 뭐 PC방은 오픈하라 그랬는데 미성년자는 들어오지 말래매요. 그리고 또 뭐예요?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PC방 업자들이 난리 났어요. 아니 음식점에서는 밥 먹으라 그러면서 PC방은 칸막이가 다 돼 있는 음식점 칸막이 다 없잖아. 어? PC방은 칸막이가 이미 다 돼 있어요. 원래부터 칸막이가 다 돼 있는데 거기서 혼자 먹어봐야 뭐 먹어 기껏해야 컵라면 하나 먹잖아. 모여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컵라면 먹고 빵 우유 먹고 그거를 못하게 하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PC방의 주고객이 누구야? 학생들이야. 근데 미성년자 오지 말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물만 열고 결국에는 오픈은 하되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오픈하고 굶어 죽으라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참 재밌죠 여러분. 14절 볼까요? 14절, 37장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뭐하라? 깨달으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만히 서서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해서. 야 욥아 친구들 다 집에 보내고 뭐해? 기도 좀 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해? 좀 깨달아. 깨달아. 네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네 잘났다고 솔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에? 사람 찾을 게 아니라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 마지막 24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뭐예요? 이게 엘리후의 마지막 멘트야. 진짜 멋있어. 야, 제가 보니까요. 야, 엘리후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 이 시대의 선지자야. 이 욥기를 제가 이제 그 주석이나 이제 배경을 보니까 족장 시대. 쉽게 말하면, 왕 선지자가 나오기 이전 시대. 왜냐면 그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죠? 창세기 시대에 보면은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다. 또 이제 여러 해석이 있어. 또 아니면 이거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하나의 그냥 그 외부의 시대다. 또 이거는 뭐 시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별도 가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옆에 욥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예배를 집례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면은 창세기 같은 족장 시대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 통독학자들은 족장 시대로 욥을 얘기하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랑 상관없이 별도의 그냥 이방 지역의 하나의 그냥 일부 변두리에 있는 하나의 그냥 예를 든 것이다. 아니면 이건 어떤 역사랑 상관없이 욥이라는 하나의 인물을 하나님이 다룬 거다. 뭐 다 각자 뭐 각자 주장들이 있는데. 뭐가 됐든 결론은 뭐예요? 욥은 자기 스스로 뭐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자기가 기준인 거야. 여러분 그
오히려 무당을 찾아다니고 불교나 뭐 남녀관계교나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오히려 어떤 신비주의라든지 아 뭐라 그래도 미신 미신을 숭배하는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그 뭔가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어떤 사이비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무신론자 있죠. 이거 뭐야?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보다요 전도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 왜? 그들은 뭐예요? 자기 연약함을 알아. 그래도 뭐라도 믿어야죠. 그죠? 내 힘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뭐라도 믿어야죠. 무당이라도 찾아가야죠. 점이라도 봐야죠. 운세라도 봐야죠. 여러분 그렇게 뭐라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걸 아는. 근데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주변에 백이 있고 내가 믿을 게 많은데 말이야.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내가 이런 사람들이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 뭐라고 해요? 스스로 뭐하다고 생각해? 지혜롭다고 생각해. 요즘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하나님 말고도 뭐야 믿을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어. 뭐 의사 찾아가면 되고 병원 가면 되고 돈 없으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되고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서 재판하면 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변호사가 해결해주고 아프면 의사가 해결해주고 잘 모르는 거는 교수를 만나서 해결받고 문제가 있으면은 분야의 전문가랑 상담해서 뭐 문제 해결하면 되고 뭐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냐 이거. 내 건강하고 내 돈 있고 내 재물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깨져야 돼. 깨져야 돼. 여러분 엘리후가 쫙 그냥 몇 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보니까 목사님이야. 엘리후가 선지자야. 엘리후가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앞에서 욥이 얼마나 칭찬받았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욥이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제사 지내고 얼마나 칭찬받았어. 얼마나 의인으로 칭찬받았어. 따지고 보면요. 누가 더 대단해. 엘리후가 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지자로 쓰임받고 막 불의 응답을 받고 말해서 하나님 왜 나밖에 없습니까? 나 말고는 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뭐라 그래요? 너 말고도 7천명의 내가 사람들을 숨겨놨어. 교만하지 마. 너 말고도 너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할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아. 엘리사가 있어. 넌 빨리 와. 데려가 버리잖아. 여러분 엘리야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때요 엘리야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불평 불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이 그 사람에게서 거기서 뭐 해버려? 끝나고 다른 사람한테로 바톤이 넘어가 버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암만 왕이라도 암만 부흥사라도 암만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교만하면 그 촛대가 어떻게 돼? 옮겨져.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이크가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야.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그래서 그 막 교주로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나중에 사람들이 모이고 막 자기를 대접받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고 막 목사님 목사님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교주가 되는 거야. 하나님 어때? 버려.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원망, 불평, 잘못하다가요, 하나님이 버려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 에? 그 여기서 하나님 버린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 특별한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니까. 엘리야가 불평불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한테 넘어가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은 42장 뭐예요? 욥의 회개예요. 결국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도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참 대단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욥은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 생각,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사람들 불러다 놓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고 항변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지혜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식함에 빠졌습니다. 욥은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욥과 같이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욥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우 같은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우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우 같이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엘리우 같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